이 세 가지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목적과 반드시 반포 1, 2, 4주구 지금 갈아타셔도 나쁘지 않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7889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잠실 엘스 입주 시점에 오랫동안 살다가 지금 잠시 전세 주고 있습니다. 현금은 한 20억 있고 현재 전세 12억에 살고 있어요. 반포 1, 2, 4 주구 입주하면 들어가서 살 계획이고 22평 보고 있고 한 28억 달라고 합니다. 매물도 많이 없어 더 오를까봐 지금 바로 사려고 합니다. 입주권은 처음 사보는 거라 복잡해서 잘못 샀다가 세금 폭탄 맞는 게 아닌지 걱정돼서 사연 보내요. 오랫동안 찐팬이었습니다. 대표님 명쾌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엘스 아파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례 조건으로 인해서 비과세 받는 조건으로 반포 1, 2, 4주구 더 상급지 아파트 지금 현재 갈아타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지금 시점에 입주권을 보시는 것보다 2개월에서 3개월 이후만 조금 참으시고 그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하는 목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뒤에 가서 조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금을 절세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엘스 아파트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죠. 이 잠실 종합운동장 바로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워낙 지금 현재 이 코엑스 주변 삼성역 일대 지금 현재 GBC도 공사하고 있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지금 착공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잠실 운동장과 함께 맞물려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추후에 시장 흐름을 조금 읽어보시고 나중에 돼서 판단하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반포 1, 2, 4주구는 어디냐면 지금 현재 아크로 리버파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동작역과 신반포역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 3주구도 함께 있는데 3주구와 1, 2, 4주구는 조금 다른 사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조합원 수도 2,500명 정도가 되는데 세대수가 5,000세대가 넘습니다. 대규모 현대건설에서 시공 예정에 있고 워낙 대규모 크기이다 보니까 부지 면적도 굉장히 크죠. 이러다 보니까는 커뮤니티 시설들이 굉장히 고급화로 많이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수영장은 기본이고 단지 안에 조깅 트랙 여러 가지 이 스포츠 시설들이 굉장히 한 10가지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오페라 하우스 엄청난 다양한 이 커뮤니티 시설이 고급화로 들어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고 그리고 거의 약 3,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세대들이요. 한강 조망을 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한강의 특수성으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이 좋아질 예정에 있는 아파트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는 이 구반포 일대 거의 대장급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고 왜 2, 3개월 뒤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종전주택을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잠실 엘스를 보유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B주택을 보시는데 B는 현재 입주권 상태인 반포 1, 2, 4주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포 입주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그럼 취득세가 얼마 정도 나올 건지 또는 이 물건들을 서로 보유하면서 보유세는 얼마나 나올 건지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양도할 때 과연 우리 잠실 엘스 아파트는 언제쯤 팔아야지 내가 비과세 혜택을 받고 팔 수 있는 건지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자, 취득세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를 계산을 할 때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 멸실 전에 내가 입주권을 취득했는지 또는 멸실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반포 1, 2, 4주구에 대한 입주권을 현 상황에서 매수할 경우에요 이게 2주택자로 구분이 돼서 약 8.4%의 이 중과로 취득세를 내셔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지금 입주권 반포 1, 2, 4주구의 아파트가요 멸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취득세 중과로 인해서 약 8.4%를 내고 들어가셔야 된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 이 반포 1, 2, 4주구가 지금 현재 멸실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아마도 이번 가을 정도에 돼서야 멸실이 되고 2주가 시작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9월 이후가 될 예정에 있는데 그럼 9월 이후에 내가 만약에 멸실이 되고 난 이후에 매수를 하신다면 취득세가 4.6%로 봐요. 4.6%. 이 취득세는
토지에 관한 취득세로 보기 때문에 약 4.6%밖에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주택으로 보는 상품인 건지 아니면 토지로 보는 상품인 건지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멸실이 되기 전에는 당연히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취득세 계산할 땐 주택으로 보고, 멸실 이후면 당연히 아파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어있는 이 토지에 관한 취득세로 계산을 하고 취득세 세금을 내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에서 입주할 때 원시취득을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원시취득, 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33평 뭐 34평을 보고 계시는 거니까 거의 85제곱미터다 보니까 이게 취득세가 얼마 나오냐면 약 2.96%가 나옵니다. 이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를 또 내셔야 돼요. 근데 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반포 1, 2, 4주구의 종종 자산가액이 워낙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34평 같은 경우에는 25평, 34평 이렇게 1 플러스 1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22평도 대지 지분도 워낙 크고 종전 자산가액도 워낙 크게 책정되다 보니까 35평 받는 데 있어서 분담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원시 취득은 분담금에 대한 취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분담금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 이 취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원시 취득세는 보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 지금의 현 상황에 취득세를 따져보시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8.4%보다 4.6% 거의 약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1억 정도. 1억 아끼셔야죠. 그죠? 세금 절세 하시고 취득하시는 게 좋다. 지금 매수하시건 3개월 뒤에 매수하시건 어차피 매한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종부세라는 부담되는 또 세금이 있죠. 이거는 지금 현재 입주권 상태인 경우에는 내지 않습니다. 입주권은 권리로 산정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로 돼서 입주하기 전까지는 종부세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엘스 아파트보다 우리 반포 1, 2, 4주구가 미래 가치적으로 판단해서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고 더 상급지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세금적인 부담이 없어서 갈아타셔야 되고 여기에 우리 엘스 아파트 양도세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더 상급지로 갈아타셔야 되겠죠. 비과세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목적과 더 상급지 이동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반포 1, 2, 4주구 지금 갈아타셔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양도세 비과세는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받을 수 있냐를 오늘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A라는 1주택 잠실 엘스를 보유하고 계시고 B라는 반포 1, 2, 4주구에 입주권을 추가적으로 매수할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볼까요? 이게 특례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비과세를 받고 매도하실 수가 있겠죠? 자, 총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A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B입주권을 취득하겠죠? 근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B입주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1년이 지난 시점에 B입주권을 취득하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B입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A주택을 매도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한데 다만 여기서도 조건이 있어요. B입주권을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해야지만 A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총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1번 사항처럼 반포 1, 2, 4주구 입주권을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3년 이내에 잠실 엘스를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3년 이내에 이 사정상 내가 만약에 매도를 못해서 이 기한을 놓칠 경우가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경우 두 번째 사항으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첫 번째 A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B 입주권을 취득하는 건 1번 사항과 똑같습니다. 다만 1번에는 1년이 지난 이후에 B 입주권을 매수한다라고 했죠. 근데 다만 2번 사항에서는요 1년이 지난 시점이 아니라 바로 취득해도 비과세 혜택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B 입주권이 신축 아파트로 완성된 이후에 2년 이내에만 B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셔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 조건은 뭐냐면 모든 세대원이 들어가셔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거주하셔야 돼요. 따라서
입주권을 취득했던 시기에 모든 세대원이 B 신축 아파트로 된 시점에서 전부 전입하셔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죠. 특히 취약이나 질병 요양 그리고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체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세대원 일부만 들어가셔도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자, 세 번째, B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후로 해서 2년 이내에만 A주택을 매도하면 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B 입주권이 DH 클래스트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 DH 클래스트로 바뀌기 전후로 해서 2년 이내에만 잠실 L스를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사항과 두 번째 사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항은 3년 이내에만 매도하면 되는데 3년 이내에 매도하지 못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두 번째 사항에 이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우리 L스 아파트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반포 1, 2, 4주구가 아직 2주 철거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데 이번 하반기부터 2주 철거가 가능하다면 좋게 못해도 1년이 넘게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러면 거의 한 22년 하반기나 23년이 돼서야 본격적인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착공하는 기간이 거의 3년 정도 잡는다면 입주하는 시점이 거의 2026년, 7년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부터 완성된 이후에 2년 이내에만 L스를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겠죠. 따라서 L스는 2027년에서 2028년까지 매도를 하신다면 비과세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당장 L스를 팔아도 되고 향후 나중에 2027년 8년까지 나는 끌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사항만 충족을 하신다면 가능하신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 반드시 사전에 대면 상담 받아서 전략을 다시 한번 짜는 걸 권장해 드리겠고요. 충분히 우리는 세금적인 절세를 받으시고 입주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